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55페이지 지방계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방계량 부분, 자, 지방계량이라는 것은 보통 연약지방입니다. 연약지방. 보통 연약지방이 있을 때, 이 연약 지방은 침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 침하라든지 뭐 거의 주변에 보시면 뭐 사고 났던 대부분이 보통 보면 연약 지방이죠. 흙파기 하다가 있죠. 흙파기 하다가 흙막이 붕괴로 인해서 이제 붕괴된 침하된 그런 형태가 보통 연약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계량을 보통 해주게 됩니다. 그럼 집안에 부동침하를 발생이 될 가능성 있는 이 연약 집안에 집안을 계량해 주는 부분이 바로 지방계량인데, 그래서 그 목적 부분에 보시면 나오죠. 집안의 지지력 증대. 그러면 집안의 지지력이라는 것은 지내력을 의미합니다. 뭐 지지력 또는 지내력 이렇게 칭합니다. 보통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통 지내력, 지지력이라고 칭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반을 타져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지내력을 증대할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굴처 시 안정성 확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사건, 사고와 지하굴처하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치원 건물이나 있죠. 아파트, 그 단지 옆에 붕괴가 와도 있죠. 지하굴착을 했을 때 연약 지반에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반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해주고 공사를 하게 되면 괜찮았는데, 보강을 안 해주고 공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D컷의 3번 보시면 기초의 부동침하 방지나 기초의 보강상 지방 계량을 해주는데, 그 지방계량 공법적인 측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보통 시험이 나왔습니다. 계량 공법. 자, 그럼 이 지방계량 공법에는 보시면 지금까지 흐름은 뭐 세부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종류적인 측면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흙파기 공법 있죠. 흙파기 공법과 그래서 보통 연약 지반의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흙파기 우리가 흙파기 공법적인 측면하고 자, 이 지금 현재 보시면 지방 계량 공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하십시오.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 보시면 바이보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지방계량 공법이에요. 그럼 우리 흙파기 공법에서 봤던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공법을 봤죠. 아일랜드 공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트렌치크 공법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픈크 공법. 오픈컷 공법하고 그 다음에 저기 돼 있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슬러리 월공법이나 탑당 공법이 있었습니다. 땅을 파는 공법, 탑당 공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지방계량 공법에서 보시면 바이보로 플로테이션 공법. 자, 바이보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 다진 공법입니다. 진동을 주어서 다지는 진동 다진 공법을 바이보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지니까 잘 다지지 않으니까 진동을 주면서 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로 포장할 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둥근 이로 올라 있죠. 얘가 그냥 무게로 왔다 갔다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진동을 주더라고요. 옆에 가보니까 막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동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타져주는 공법이 바로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이 샌드는 샌드 드레인, 원래 샌드는 모래고 드레인은 저거잖아요. 원래 드레인이 영어로 배수입니다. 배수, 탈수.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뭐 대표 어떻게 하는 공법이에요? 뭐 이 공법은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이 점토 지반입니다. 자, 점토 지반은 투수성, 물 빠짐성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반을 천공을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에다가 모래 말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샌드 파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 모래 말뚝을 만들어서 모래 말뚝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물이 어디입니까? 모래가 공극이 많기 때문에 서서히 물이 주변에 물이 섬에 들어올 겁니까? 물이 이 모래 말뚝으로 이렇게 섬에 들어올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파일 넣어서 이제 배가 넣어서 이제 이리 뽑아내는 겁니다. 갓 넣어서 이 방법이 바로 샌드드레인. 그래서 모래 말뚝을 이용해서 물을 빼낸다 해서 샌드 파일이라고 쓸 수는 없고 샌드 드레인 공법, 모래를 이용해서 뺀다는 겁니다. 이것을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 그리고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이 있습니다. 페이퍼는 특수 종이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래 말뚝 대신에 페이퍼 특수 흡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빼내겠다는 것이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공법들이 많습니다. 뭐 케미코 파일 공법도 있고요. 케미코 파일 공법은 한글로 하면 생석계 말뚝 공법이라고 합니다. 생석계. 그러면 차이점이 그죠? 얘는 모래 말뚝을 이용했고, 얘는 종이를 이용했고, 얘는 생석회를 넣었다. 이 말뚝의 형태를. 그러면 간단히 이 말뚝의 형태를 어떻게 해서 처리해? 얘는 모래야, 페이퍼야, 생석회야. 이걸 이용해서 물을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웰 포인트라는 것은 일반 웰 포인트 공법은 웰 포인트란 여과막을 여과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웰 포인트 공법이라고 하고 일단은 9분 정도만 해 놓으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디에다 집중을 먼저 하시는가 하면 이게 많기 때문에 초반기 공부에서 이걸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적게 있는 흡학의 공법을 일단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요거는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치항 공법이 있는데 치항 공법은 양질의 지반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양질의 지반으로 교체한다. 이것이 치항 공법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공법이 나오죠. 그라우팅. 그럼 이 그라우팅 공법은 주익 공법입니다. 주익 공법. 주익 공법.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저것이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우팅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쪼글쪼글해지죠. 세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얼굴 탱 주름살 안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요새 많이 하죠? 보톡스 맞죠? 주의공법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우팅 공법, 주의공법을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나오죠.
지하공법. 지하공법은 하중을 가하는 거야. 지하공법. 그래서 원래 지하란 것은 하중을 가하는 것이라 했죠. 하중을 가하는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땅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요. 건물 무게 때문에 어떻게? 침하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중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타지지겠죠. 안밀되면 그렇게 하는 공법이 지하공법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하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결공법은 다른 개념이 아닌, 자, 동결공법은, 자, 이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지하수가 이동해서 싱크홀이나 이런 침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보통 땅에는, 땅 속은 보통 60에서 70%가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30에서 40%가 지하수로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물이 이동하면 공극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공사 기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하 일정 깊이 이상이 되면 온도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질소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주입을 해 액체 질소 같은 걸 주입을 해 버리면 땅이 얼어 버립니다. 얼면 공사장 주변만 약간 녹을 뿐이지 내부는 거의 유동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거하고 같죠? 우리 옛날에 보면 저 있죠? 석빙고 이런 거 있죠? 여름에도 얼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한테 얼음 안 갖다 주면 큰일 나죠. 얼음, 여름에도 왕비가 맞죠? 얼음 갖다 줘야 되니까 얼음을 이치와 같이 땅속 일정 깊이가 된 상태에서 통풍만 좋으면요, 얼음이 얼죠? 그래서, 어떤 지역 보면 얼음 어는 지역 많죠? 그게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결공법은 지하수를 동결시키는 공법이네. 액체 질소를 주입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언더피닝 공법이죠. 요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언더피닝. 자, 그럼, 언더피닝 공법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자, 지방 계량 개념, 요건 기존 건물입니다. 자,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이거죠. 이렇게 땅을 파내려가니까, 여기 무엇이 생긴다? 침하가, 인접 건축물의 침하나 이런 문제, 균열을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건 기존 건물의 기초나 이런 지반을 지정거든. 여기를 보강해 주는 거야, 기존 건물. 얘는 기존 건물, 여기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한 거야.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총칭해서. 그럼 여기를 보강을 하고 나서 땅 파기를 들어가 줘야지 인접 건물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강을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봤죠? 강남에 싱크홀 생긴 거 보셨죠? 그러면 그때 치로, 뭐, 지하철 굴착하면 생겼다, 그죠? 그럼 굴착할 때 주변을 보강해놓고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굴착합니다. 물다 뽑아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철 개념이 뭔가 하면요? 뚫었잖아요. 지하수가 나오면 퍼냅니다. 계속. 지금도 퍼내니까 그 물을 계속 채워주면 관계없는데 안 채워주면 어떻게 공구로 남겠죠? 싱크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을 퍼냅니다. 외국에는 물을 안 퍼내거든요. 우리나라는 퍼냅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로 보통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저기죠. 화장실 있죠. 세정소로서 이런 걸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건물의 이런 지반이나 기초 이런 것을 보강해 주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나왔습니다. 얘가. 나머지는 종류 묻는 개념으로 언급이 되었었음 전까지 연약 지반의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혹시 개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샌드 드인 공법. 이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지정 개념 나오죠? 지정. 자, 지정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집안을 보강해 주는 부분이 지정입니다. 지정은 집안을 보강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해요. 보강해 주는 부분을 다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러면 지정에서 정리하실 거는 거기 보시면 보통 지정 나오죠. 자, 보통 지정을 보시면 다 재료예요. 지정은 전부 다 보통 지정이든 지정은 전부 다 뭔가 하면요. 재료예요, 재료. 재료.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 지정이죠? 모래 가지고 다져준다 이겁니다. 모래. 그러면 2번에 뭐가 있어요? 모래 지정이 있고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모래 지정이 있고, 무슨 지정? 잡석 지정. 자, 이 잡석은 막 생긴 돌이에요.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해요. 막 생긴 돌의 잡석이 대략 20cm 전후. 한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쉽게 잘 모르면 호박돌 크기 정도 생각하면 돼요. 호박돌 크기 정도. 호박돌. 호박돌이란 것은 보통 이 정도죠. 사람 머리통 정도의 크기 돌이거든요. 근데 사람 머리통도 사람마다 크기 다르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애는 작고 맞죠? 어른 크고 특히 최홍만 씨는 무진장 크죠. 강호동 씨 얼굴 크기가 옆에 아주 귀여워 보일 정도 크기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다. 그래서 이 잡석을 다져주는 거. 보통 잡석은 여러분들이 뭐 도면 표시상입니다. 도면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잡석이고 그럼 크게 표현한 게 이게 잡석이에요. 이게 잡석이고 그러면 큰 돌이니까 잡석을 다져 놓으면 뭐가 생깁니까? 공극이 생기겠죠? 공극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걸 사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게 사춘 표시입니다. 사춘 자갈 표시입니다. 원래 사춘이라는 것은 빈 공간, 틈새거든요. 이런 사춘은 빈 공간이나 이런 틈새 같은 거, 틈새 등을 갖다가 채우는 거, 메우는 겁니다. 채우는 것이 사춘이에요. 이런 틈새가 생겼을 때, 공극이 생겼을 때 채우는 것을 사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춘. 채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과 돌 사이에 공극이 많기 때문에 자갈로 채우면 되죠. 그리고 특히 저거지. 우리도 저거 하잖아요. 인도 블록 있죠. 깔아 놓고 나서 나중에 모래를 덮어놓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싹 씻어냅니다. 왜 덮어놓은지도 모르고. 나중에 덮어놓으면 공극 사이 진동 중에 다 스며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리고 나서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이래 오래 놔두면 비 오고 이러면 쓸려 들어가서 다 들어가는데 그걸 싹 썰어내니까 나중에 공극이 남아가 자꾸 금방 들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어떤 분도 싹 썰어내는 분이세요. 그 공사장사님이 장난으로 그냥 놓겠습니까? 채우지라고 사춘대라고 둔 건데 그럼 완전 빗자루로 싹 썰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썰지 마라 가십시오. 사춤을 해줘야 되거든. 예, 그 개념이 사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개론은 그래서 초반에 보면 용어가 좀 생소하고 범위가 좀 넓어서 문제지 조금 적응하면 좀 괜찮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갈. 이제 잡석보다 작은 게 뭐다? 자갈 지정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잡석 지정은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석은 거기 보면 중간에 그거 해놨죠? 1번에 갈로 뒤쪽이죠? 갈로 속에.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틈 없이 깔고, 잡석 틈새에는 뭐다? 사춘 자갈을 채워줘야 됩니다. 다져줘야 됩니다. 사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잡석, 그래서 요 개념이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로 따져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긴 주춧돌. 그래서 58페이지 보면 4번에 긴 주춧돌은 여러분들 저기 주춧돌 아닙니까? 옛날 나무 목구조죠. 나무 구조의 기둥 밑에 세웠던 돌이 무슨 돌?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걸 썼잖아요. 주춧돌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이런 유명한 절 같은 데 이런 데뭐 왕궁터 이런 데 보면 주춧돌 놔둔 데 있죠. 그거 보고 건물의 규모를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춧돌.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는 우리가 저 앞전에 배웠던 거네. 기초판 밑에 치는 콘크리트는 무슨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도 거기 보시면 1번 지문 한번 살짝 써서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자, 결과적으로 재료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뭐다? 지정은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말뚝 지정이 나오죠. 말뚝이 처음이다. 말뚝 박아준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말뚝 지정은 말뚝 박아준 건데요. 지금 뭐 시험은 두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한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때 시방서 들어가서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18회 때 조금 어렵게 낸다고 시방서 부분 들어가서 한번 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기본적인 종합 문제 내면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말뚝은 일단 이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말뚝은 거기 보시면 자, 1번 역학상 힘의 전달부는 지지 말뚝하고 마찰 말뚝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개념 정도 기억하십시오. 그럼 지지 말뚝은 이걸 지지 말뚝이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초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초판이 있는데 현재 이거죠. 경관 지반이 여기에 있어요. 안방 같은 경관 지반이 이렇게 있으면 연약층이 깊지 않습니다.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그러면 말뚝을 이렇게 자 끝부분이 지지가 돼서 하중을 기둥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의 선, 이 끝부분을 보통 선단이라고 해요. 말뚝의 선단 부분이 경관 지반에 지지가 된 거예요. 경관 지반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약 지반이 되겠죠? 이 부분이 연약 지반이 깊지 않는 거예요. 뭐, 연약 지반은 많잖아요. 뻘 같은 거 이런 거 연약 지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뚝을 때려 박아서 경관 지반의 말뚝의 끝부분 선단이 지지가 되도록 해준 거. 이것을 무슨 말뚝? 지지 말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마찰 말뚝은 이게 마찰 말뚝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데, 기초판이 있는데,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는데, 연약층의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자, 말뚝을 이어 박아도 안 자리에 간다. 경관 지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경관 지층 지반이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면, 말뚝의 끝부분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뚝 표면하고, 자, 이 말뚝 표면과 흙의 마찰 얘기입니다. 이 말뚝 표면하고, 말뚝 이 표면과 흙의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말뚝을 지지 말뚝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마찰력을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중을 자 지지하는 말뚝입니다. 이것을 마찰 말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개념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꽉 잡게 되면 표면하고의 마찰력 때문에 안 들어요. 맞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꽉 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안 당겨가겠죠? 그 마찰력으로 전달한 것을 마찰 말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약층이 이렇게 깊을 때 쓰는 말뚝입니다. 연약층. 그래서 이 연약층이 이런 깊을 경우 지지 말뚝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마찰 말뚝이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먼저 60페이지 보면 나우 말뚝이 나와요. 나우 말뚝.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초창기에 이 나우 말뚝이 제일 먼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말뚝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정리를 합시다. 나무 말뚝. 그래서 이 나무 말뚝은 보통 썩죠.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패 방지가 돼야 돼. 부패 방지가 주된 거예요. 부패 방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생통나무의 껍질 벗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가 생통나무여야 된다는 게 생통나무로서 그래서 이제 그냥 통나무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껍질은 벗기라는 겁니다. 껍질 벗긴 것 쓰라는 겁니다. 껍질 벗긴 것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벗긴 것. 왠가하면 껍질은 부패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생통나무 껍질은 벗겨서 이제 마른 통나무 쓰면 안 되고 생통나무를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3번에 보면 지하수 아래에 해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면 지하수 아래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되는데 이러면 상수면 물속에 잠기게 해주래. 지하수에 잠기면 자 이 부패균을 차단해서 나무가 안 썩어요. 한 몇백 년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고려 청자실고 가다가 자 바다에 묻힌 있죠. 간혹 가다 나무가지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통나무가 기본적으로 상수 이하에만 한 2, 300년간은 그냥 안 썩는답니다. 하나도. 그걸 활용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 보십시오. 우리나라 건물 보면 2, 300년 보냅니까? 안 보내죠. 좀 있으면 다 떴죠. 우리나라 주택이 대충 지가 어떻게 빨리 떴자 이거 합니까? 그래서 초창기 지진 아파트는 한 5년인가 15년 대가 조합결성해가 한 18년 되면 재건축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멀리 오래 가는데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15년 되면 조합결성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8년에서 20년 사이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요새 특히 뭡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집값 올리고 옛날 이러니까 재건축 규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길게 가준 거죠. 지금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쭉 길게 간 겁니다. 진단 빨리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타이밍이 돼가지고 그 심리를 끊기 힘들죠. 상승기에는 맞죠. 대책을 많이 내도요. 제가 하고 갔습니다. 정시도 막 가는데 막 갈 때는 오만 거 다 가죠. 그런데 집값은 저 서울권만 간다는 게 문제죠. 수도권. 그래서 큰 상승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경기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예, 보통 이 해구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고점하고 이 고점 거리가 17년이에요. 보통 17년 사이클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오른 지금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저 62페이지 있죠.
62페이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박스에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합니다. 62페이지, 이 박스 내용을 내야 됩니다. 출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옹벽이 나와요. 옹벽. 자, 옹벽 부분은, 자, 이것이 옹벽이죠. 옹벽은 사실 이겁니다. 자, 이 경사지 사면이 있으면요. 이렇게 경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우기라든지 해빙기 때 경사면 사면이 붕괴될 수 있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부분에다 우리가 무엇을 설치한다? 붕괴를 방지해서 벽을 설치한데 그것을 옹벽이라고 칭합니다. 옹벽. 그럼 옹벽은 특히 어디에 많은가 하면 우리나라 도시 중에 옹벽이 많은 도시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네, 부산에 많습니다. 부산시는 산에 한 8분능선까지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산은. 그래서 해병대 머리처럼 이렇게 산이 나온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옹벽에는 거기 보면 먼저 중력식 옹벽 있죠. 중력식 옹벽은 이 옹벽의 자중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압을 이제 흙의 압력을 받는데 그래서 이 옹벽만 있는 거예요. 이 벽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중으로 이 토압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러면 옹벽이 높이 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낮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자중으로 토압을 견디기 위해서 높이 3m 이하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얘는요, 저기 없습니다. 밑에 이게 없어요. 밑에 판이 없어요. 기초판에. 그게 저판 개념이라 해요. 그런데 그 2번에 보면 이게 이제 중력식 옹벽이고 2번에 캔틸레버식 나오죠. 캔틸레버식 옹벽은 캔틸레버식 옹벽은 이걸 캔틸레버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얘는 자 옹벽이 있는데 밑에 저판이 있는데 밑에 이걸 기초판이라 안 하고요. 옹벽에서는 이것을 저판이라고 해요. 저판. 앞구판, 뒷구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옹벽이 있고 자 바로 저판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저판이 없는 거예요. 저판이 없고 벽만 있는 거고. 그런데 얘는 벽이 이렇게 쭉 가겠죠? 벽이 있는데 밑에 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쭉 가면 밑에 저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발바닥처럼 밑에 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T형이 되는 거죠. T형. 역 T자형이죠. 그리고 하나가 없으면 L형이 되는 거예요. L형. 그럼 캔틸레바시 원래 캔틸레바는 원래 캔틸레바가 한 변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한 변만 고정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캔틸레바라고 합니다. 한 변만 고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요. 제가 기둥이나 이렇게 하면 한 변만 고정되어 있죠. 이게 캔틸레버입니다. 한 변만 고정이 되는 것을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틸레버시 옹벽의 경우는 바로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L형이 있고요. L형하고 T형이 있습니다. T형. T형. 그러면 앞구판, 뒷구판이 둘 다 있으면 T형이고 하나만 있으면 L형 형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부축벽식 옹벽. 자, 부축벽식 옹벽이라는 것은 자 바로 이겁니다. 캔틸레바식 옹벽 개념에다가 캔틸레바식 옹벽 개념에다가 부축벽을 부축벽 부벽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게 캔틸레바시 옹벽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축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부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부축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축벽을 이렇게 설계해 주는 거예요. 이 부축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캔틸레바시 옹벽의 경우는 캔틸레바시 옹벽에다 이 부축벽시 옹벽은 제일 튼튼한 겁니다. 이 부축벽식 옹벽 개념이 옹벽 개념은 옹벽에다가 밑에다가 무엇을 접판도 있고 부축벽 부벽을 줄여서 부벽이라고 해 부축벽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축벽식 옹벽. 그럼 딱 보면 스타일상 누가 가장 튼튼할 것 같습니까? 얘입니다. 그럼 토합이나 수합이 가장 클 때 쓰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되어 온 겁니다. 저기서 이렇게 자꾸 발전되어 온 것이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축벽식 옹벽이 바로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상식적으로 알아둘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파트 단지 같은데 옹벽 보면 이렇게 구멍 난 거 있죠? 구멍 난 거 있죠? 이게 배수 구멍입니다. 배수 구멍인데 이 배수 구멍 막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막게 되면 안에 물이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합만 가해지는 거고 수압까지 동시에 가해져가지고 옹벽이 위험합니다. 전도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배수 구멍 설치할 때도 이 배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왠가 배수 물만 나오면 되는데 안에 배수가 되면서 뭐까지 흙 입자까지 조금씩 나오면 침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씩.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저 기억하실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리대가 중앙에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으십니까? 중앙분리대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시멘트로 해놨잖아요. 옛날에. 나무를 심어놨었습니다. 중앙분리대 옛날에 초기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중앙에 나무를 심어놨었습니다. 심어놔가지고 골이 물이 내려간 것 때문에 자꾸 보수공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중앙에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공급으로 좀 남는데 큰 차량 확 다니니까 자꾸 아스팔트가 손상돼서 맨날 경부수도 수선한다 난리였었잖아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나무를 심어놨었거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바꾼 겁니다. 중앙분리대 없애버리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거기 포장 안 하고 나무를 심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빗물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옹벽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옹벽의 안정성은 전도. 전도가 뭡니까? 자, 토합에서 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활동은 이게 활동이죠. 자, 토합에 의해서 자 간단히 이겁니다. 옹벽이 이렇게 여기 땅하고 접합인데 여기 토합이 가해지니까요. 토합에 의해서 얘가 됩니까? 이동해 갈 수 있죠. 이걸 활동이라고 합니다. 미끌려서 이동하는 것을 활동이고 넘어지는 것은 뭐다? 전도. 그럼 제일 위험한 것이 뭘까요? 전도겠죠. 전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 앞쪽에 사람이나 차가 있었는데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또는 건축물이 있는데 옹벽도 큰 건 엄청 크죠. 옹벽 큰 거 엄청 큽니다. 그게 전도돼봐요. 앞에 건축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겁니다. 그리고 활동이 있고 그다음 치마는 쉽게 치마는 내려앉는 게 치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율 한번 보십시오. 활동, 전도, 안전율이 다 틀리죠. 치마는 1배 이상이고 활동은 1.5배 이상이고
전도만 2배 이상이죠, 맞죠? 그럼 누굴 가장 안전하게 설교해야 된다?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는 쉽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가 위험하니까 이게 있어야지 전도가 안 되겠죠. 그럼 이세 가지 옹벽 중에 전도의 위험성이 제일 높은 옹벽이 무슨 옹벽입니까? 이건데 중력식 옹벽. 얘는 저판이 없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발바닥이 앞으로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다라고 치면 발바닥이 없다고 하면 매일 넘어가겠죠. 아마 코가 없을 거예요. 하도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 저판 때문에 전도에 대한 뭐다? 위험, 안전율을 잡기 위해서 저판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자, 2번에 보면 뭔데? 활동의 안전에서 거기에 활동 방지벽 해가 나오죠? 시어키. 그래서 영어로 그 시어키 나오죠? 그걸 보통 전단, 즉 시어가 전단입니다. 전단키라고 하는데, 전단키, 시어키, 활동 방지벽. 그러면 활동 방지벽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활동 방지벽은요, 이겁니다. 활동. 자, 이겁니다. 토합에 의해서 얘가 접판하고 흙하고 미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활동 방지벽입니다. 활동 방지벽. 바로 전단키예요. 이게 전단키라고 합니다. 시어키. 보통 전단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활동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벽을 전단키라고 해요.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이동하는 걸 방지하겠다. 활동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는 벽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저거 기억하면 돼요. 인라인 스케이트 탈때 있죠?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저는 안 타봐가 그런데 브레이크 그런 거죠. 그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쓸 때. 그래서 잘탄 사람은 이렇게 가 있잖아요. 못탄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막 넘어지 하고 막 옆에 사람 잡고 물귀신 작전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활동 방지벽 개념이 됩니다. 개념상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여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